세계 213개국이 소속된 세계 최대 최강의 봉사단체 라이온스, 대한민국 2081개 단위클럽에 81,599명의 회원들과 함께하며 희망을 전하는 감동의 손길, 그 중심에 국제 라이온스 옆에 355CG구가 있습니다. 위서 자유, 지성, 우리 국가의 안전이라는 슬로건과 우리는 봉사한다는 모토 아래 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적극 실천하며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해 달려온 라이온스 창립 101주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라이온이 있습니다.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5CG구 총재 이상옥 라이온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 아래 탁월한 리더십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101개 클럽 5,175명의 라이온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시력 공유, 기근 구제, 청소년 참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101주년 희망 봉사 사업을 적극 실천해 왔습니다. 2017-2018 금액이 신생클럽 확장 현황으로 창원 가온 라이온스 클럽, 창원 산호 라이온스 클럽이 창립되어 조직총회 및 헌장 전수식을 가졌습니다. 각종 연수의 현황, 지구임원 워크샵, 클럽 사역 연수회, 리더스 아카데미 연수의 8주 과정을 신설하여 라이온스 지도자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클럽 총무 및 직원 연수회, 상반기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이상옥 총재 관공서 공식 방문 현황으로 창원 KBS 방송총구, 경남지방경찰청, 경상남도 교육청, MBC 경남방송, 경남신문사, 창원시청 등 각 기관단체를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옥 총재 지역별 클럽 공식 방문 현황은 1지역, 2지역, 3지역, 4A지역, 4B지역, 5지역, 6지역, 7지역, 8지역 1지대, 8지역 2지대 등 총재 지역별 클럽 공식 방문이 있었습니다. 단위 클럽 주년 행사 방문 현황, 마산, 남마산, 진해 센트럴, 동마산, 거제, 마산항도, 라이온스 클럽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업무 협약식 현황으로 경남교육청, 한국건강관리협회, 주식회사 무학, 박윤규 측과 등과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원로 라이온 초청 오찬회로 만 70세 이상 원로 라이온을 초청하여 지구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총재배 회원 친선 골프대회는 총 60팀 24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당뇨병 예방인식 및 실천을 위한 가두 캠페인 및 여성 라이온 봉사 실천 다짐대회, 당뇨병 예방, 교통법규 준수,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두 캠페인은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출발하여 창원시청 로타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FWC 대회위원회의 협조 아래 30개 여성클럽 1,290여 명이 한마음 축제 일환으로 김장 및 헌혈봉사, 바자회를 실시하였으며 김장 1만 킬로그램 3천만원 상당을 어려운 세대에 전달하였습니다. 지구 MJF의 밤 행사는 지구 PMJF, MJF 회원과 함께 당일 LCIF 기금 4만 700불을 모금하였습니다. 2017-2018 LCIF 기금 기탁은 3월 말 기준으로 총액 36만 8,880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각 지역별 합동 봉사 다짐 대회는 주관 클럽을 선정하여 지역 부총재 주관하에 실시하였으며,
LCIF 일반 교부금 신청하에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수송 차량 7대를 기증하였습니다. 1, 2, 3 지역 1대, 4A, 4B 지역 2대, 5 지역 1대, 6 지역 1대, 8 지역 2대. 2018년 새해 인사회는 전 총재, 지구 임원, 각 클럽 회장을 초청하여 지구회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라이온스 퀘스트 연수회를 희망교사 12명을 대상으로 지구회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보루유토끼 물품 지원봉사 사업으로 이상준 학생에게 장학금 3,000만 원, 경남미래 교육재단 장학사업 1억 500만 원, 세터민 돕기 지원금 200만 원, 아동복지시설 마사내리원 200만 원, 주식회사 영수산업개발 장학사업 6,000만 원, 장학지원사업으로 3명에게 장학금 300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캄보디아 해외 봉사사업 이상욱 총재 외 24명이 학교시설 보수, 생필품 전달, 박윤규 치과원장이 치과의료봉사를 후원하였으며 주관은 마산항도, 창원대암, 창원회산, 창원성산, 창원아카데미, 창원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이 참여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무료틀니 지원 봉사 사업으로 박윤규 치과 후원으로 20명에게 6천만 원 상당을 무료틀니 지원 봉사하였습니다. 평화 포스터 경연대회 공모전 개최 및 시상식을 초등학교 4, 5, 6학년 3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해외 자매지구와의 친선 교류사업 현황은 일본 337A지구 제64회 지구연차대회가 아크로스 후쿠오카에서 있었습니다. 한일 청소년 교환사업으로 라이온 자녀 15명이 참가하였고 지구주간 홈스테이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만 타이난에서 개최한 제56차 대만 동양 및 동남아 대회에 이상욱 총재를 비롯한 13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지구주간 중화민국 국제사자회 300 시원구와의 자매결연 제37주년 기념식에 이상욱 총재 외 2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나레시 아가월 국제회장 공식방한 환영오찬회, 조영주 355 복합지구의장 지구 공식방문, 국제재단 이사장 LCIF 세미나 및 환영오찬회, MD 355 356 총재 간춘회가 지구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제37회 대의원 대회가 마산 MBC 경남홀에서 개최되어 당선 총재 차호수 라이온, 당선 지구 1부총재 백덕호 라이온, 당선 지구 2부총재 나용준 라이온, 당선 감사 최용복 라이온, 당선 감사 한인환 라이온이 선출되었습니다. 각종 회의 개최 현황으로 총재 고문회의, 자문위원회의, 지역부총재 지대위원장회의, GLT, GMT, GST 협조회의, 지구분쟁조정위원회회의, 각 분과위원회회의, 선거관리위원회회의, 공적심사위원회회의, 대외위원회회의, 금액이 각 분과위원회는 타 지구 임원과 협조하여 지구 중점 사업을 비롯한 지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2017-2018 지구 및 소속 클럽 봉사 실적.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말까지 노력봉사를 제외한 순수물질 봉사를 실행한 내용입니다. 고아 및 양로 구호사업, 맹아 및 농아 구호사업, 부르 이웃돕기, 장학사업,
헌혈 캠페인, 생명터 봉사, 몽골 의류 보내기, 독거노인 주거 개선 봉사, 무료 진료 사업, 사회 공익 사업, 환경 보존 사업 및 자연 보호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김장 봉사, 자매 마을 봉사, 사랑의 쌀 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물질 봉사 누계액은 46억 5천만 원입니다. 라이온스의 목적은 세계 인류 상호간의 이해심을 배양하고 증진시킨다. 건전한 국가관과 시민의식을 고취시킨다. 지역사회의 생활개선, 사회복지, 공덕심 함양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 우위와 협력, 그리고 상호이해로 클럽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한다. 정당과 종교 문제를 제외한 일반인의 관심사인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지역사회의 숨은 자원봉사인을 격려하며 각 분야의 효율을 제고하고 도덕심을 향상시킨다. 라이오니즘은 숭고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성실한 자세로 모여 라이온스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적극적으로 봉사에 나아가는 그 정신이 바로 라이오니즘인 것이다. 라이온스 클럽의 주요 봉사 활동, 교육 봉사, 환경 봉사, 공익 사업, 사회 봉사, 보건 봉사, 시력 보존 및 맹인을 위한 사업 등이다. 세계 최대, 최고의 봉사단체 라이온스 창립 101주년, 아름다운 삶의 가치 추구 속엔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5 C지구가 있습니다. 라이온스 협회 355 C지구 이상옥 총재는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라이온이 남몰래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봉사하는 내용을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새로운 봉사인을 발굴하기 위해서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현재 마산 MBC에서 방송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5 C지구 2017년에서 2018년 지구 총재 이상옥 라이온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한일 청소년 교류 사업 LCIF 국제 재단 장애인 이동 봉사 차량 지원 사업 당뇨병 예방 캠페인 여성 라이온 한마음 봉사 사업 무료 틀니 지원 사업 경남도 교육청과 MOU 체결 봉사 실천에 함께하실 분들을 초대합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5 C지구 감사합니다.